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리 애트워러라는 미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80년대에 정치인들을 위해서 선거 캠페인을 관리해 주던 유명한 인물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또 공격적인 캠페인 전략을 사용해서 목적을 달성하기로 이름을 떨친 사람입니다. 결국 자기가 속한 그 정당의 가장 높은 그 위원장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리 애트워러는 말로서 상대를 공격하고 굴복시키는 데 있어서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 재주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1980년도에 있었던 미국 하원 선거에서 애트워러는 상대방 정당에서 선택된 그 후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후보는 한때 정신병 환자였고 자동차 점퍼 케이블을 연결해서 전기로 그 정상을 제어해야만 했다라고 그렇게 기자들에게 말을 퍼뜨렸어요. 이것은 그 후보가 청소년 시절에 우울증에 걸려 전기 충격요법을 잠시 받은 것을 비하했던 말이었습니다. 자, 애트워러의 공격을 받은 그 후보는 심적으로 크나큰 타격을 입었고요. 또 사람들은 그 후보의 능력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보는 어떻게 이런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거짓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항의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애트워러는 점프 케이블에 연결된 사람과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기자들에게 말을 대받쳐 했습니다. 자, 이런 부정적이고 깊은 상처가 되는 말로서 애트워러는 그 선거를 자신 측 후보의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출세의 길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무자비한 말솜씨로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때려눕히고 자신의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리 애트워러는 그만 뇌종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실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튜브와 전기줄이 온몸 여러 군데에 꽂혀져 있고 그냥 그렇게 이 침대에 병원에서 이 누워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지내던 중에 애트워러는 자신이 10년 전에 자동차 점퍼 케이블 이야기로 공격을 했던 그 후보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 후보에게 편지를 썼어요. 자기의 말이 얼마나 잔인하고 매정했던지를 깊이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 애트워러는 그 뇌종양으로 인해서 40세의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내뱉는 말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 모두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경스러운 말은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구약 성경의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말하기 전에는 두 번 생각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입술로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 적절한 부응이 있을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혀를 잘 다스리는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을 읽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 바리새인들과 부딪히셨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존재와 그 초자연적인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척하는 이런 태도는 곧 가장 낮은 수준의 비방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한 마음과 그 발언은 예수님의 엄중하신 정죄를 초래하고도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을 읽어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눈이 멀고 또 벙어리가 된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이 멀고 또 말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어떤 뭐 의학적인 문제가 있었다든지 또는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벙어리와 소경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 사람은 다시 정상적으로 보고 또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귀신은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이 악한 영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본래의 목적을 저버렸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공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악령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구하시는 사역을 수도 없이 많이 하셨어요. 악령이 사람을 지배하면 주로 이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인도에서 저는 사역하면서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보았습니다. 본래 가졌던 정상적인 인격을 악령에게 그만 억눌려버리는 거죠. 그 후에는 그래서 이상한 자기 생각이 아닌 이상한 말과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어요. 자, 사복음서에서는 간혹 악령이 사람을 지배하고 그래서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공격하는 그런 사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옛날 뭐 미개한 사람들이 하던 생각이다라고 일축하는 것은 아주 아주 심각한 오류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령들의 활동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분명히 대면하셨던 영적인 현실이었어요. 마가복음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들어온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실제로 있습니다. 악한 타락한 천사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기가 먹고 여기서는 벙어리까지 된 아이를 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에도 귀신이 사람의 몸을 사로잡아서 벙어리와 소경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경우죠. 이렇게 간혹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악령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써 사람들의 그 질병도 아울러 낫게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모든 질병이 악령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는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질병의 문제를 꼭 신앙으로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귀신이 들어서 읽고 있나요? 아니죠. 예. 그래서 이 우리가 때로는 귀신이 이렇게 특별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귀신이 나가고 눈먼 벙어리가 앞을 보고 또 말을 하니까 이것을 목격한 주위 사람들은 다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옛날에 살았던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세로 악령을 쫓아내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보고 아, 예수님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라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믿음을 가지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을 비방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참으로 악한 말로 부인합니다. 24절 말씀인데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정말 돌같이 굳은 자기들의 마음을 그대로 여기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기정을 행한다, 그렇게 비방했어요. 여러분, 악령들의 왕이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의 힘을 빌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정반대로 마귀의 일로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악한 말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의 그 완악함을 보시고 그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이라는 말은요, 너희 중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주문을 외우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도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이런 바리새인들의 반대 주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건설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마귀가 휘두르고 있던 그 이전의 힘은 한풀 꺾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사탄은 완전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완성될 때에는 사탄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번 70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본래 사탄이 하늘을 막 휘잡고 있었던 그런 권세자였는데 그만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힘을 잃고 공중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힘입고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사탄은 꼼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도 담대할 수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절대로 겁내지 마십시오. 예, 주님의 이름을 믿고 강하게 대적하면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마귀가요, 우리 성도님들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을 꺼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붙잡고 강하게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도리어 발전하고 강해집니다. 마귀가 나타나면. 그래서 마귀는 우리 앞에 직접 나타나기보다는 이제 우리를 대신 속이고 유혹하고 뭐 시험에 들도록 이 보이지 않는 그 물밑 작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29절 말씀으로 계속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단단히 무장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지키던 강한 자는 누굽니까? 사탄을 말합니다. 그동안 이 세상을 누비면서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지배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강한 자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사탄은 묶임을 받고 그 사탄의 권세는 꺾여버렸어요. 이전에 사탄의 소유로서 사용되며 신음하던 사람들은 이제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악의 세력과 싸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생활할 때에 우리의 승리는 지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이것이 정말 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는 것이 명백했어요. 자, 그렇다면 양자 태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은 없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목적에 대항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못 박으셨습니다.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중간 노선은 없습니다.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이 미지근한 중간을 깨는 사람은 입에서 뱉어내버리시겠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제가 옛날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중앙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가끔 우리에게 자기가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수도장으로서 월남에서 싸우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서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황홀하게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느 날 제가 그 집사님에게 한마디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도 이 월남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집사님, 전쟁터에서 사람을 직접 죽이신 적도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은 아이 그럼 아마 한 50명에서 100명은 죽였을 거야.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상관이 명령을 해서 자기가 죽인 적이 있으시답니다. 또 민간인도 많이 죽이셨대요. 구덩이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그 안에 수류탄을 까서 던져넣어서 막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집사님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떤 때는 잘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 고백을 하시더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있으시겠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람을 죽인다든지 여러 가지 흉악한 죄들이 참 많죠. 하지만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혜로 다 용서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죄, 또 설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짓는 죄까지도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31절과 32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죄가 어느 정도는 다 성령님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죄가 아닌 정말 특별한 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구원의 복음을 강력하게 목격하고 경험한 후에 의도적이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서 이것은 마귀짓이다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완악한 태도를 용서받지 못할 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완전히 그리고 끝까지 거부하는 또 반항하는 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서 돌이킬 수도 없고 또 돌이키기를 원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남은 것은 오로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 하와이 중앙교회에서 학생 시절을 보낸 우리들은 참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회에 속했던 거의 모든 우리 같은 또래의 아이들은 정말 열정적인 그런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우리는 주로 이 신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요. 또 신학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저보다 한 두 살 정도 어린 아이 학생이 정말 시무룩한 모습으로 모임에 왔어요. 무슨 걱정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펼치면서 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저에게 하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나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용서받지 못하지 않겠느냐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겁니다. 자, 같은 학생부의 형으로서 제가 그 아이에게 무슨 말로 설명을 해주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런 경우는 아닐 것이다 라고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로 이 성경 말씀이 주로 저는 생각이 나고 간혹 마음의 경고가 되어서 저의 신앙이 빗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이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해서 듣거나 또는 읽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이 죄를 혹시 짓지는 않았나 고민한 경우도 있겠죠. 성령을 해방하는 또 용서받지 못하는 이 죄는요, 어쩌다가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실수로 저지르는 그런 죄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짓밟고서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등을 돌리는 정말 결정적인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어느 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이 고민한다라는 그 자체가요, 성령님의 은혜로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얻는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자, 용서가 없는 성령을 회방하는 이 무서운 죄가 내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 고등학교 시절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설사 판단하게 되더라도 항상 내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저는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부흥 강사가 바깥으로 보기에 참 아무리 가짜 같아도 시간을 좀 두고 잘 생각해보고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또 TV 방송에 나와서 뭐 병을 고친다고 주장하고 막 정말 좀 의심스럽고 미심쩍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라도 역사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그렇게 하면서 신중을 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그 선한 일까지도 무시하고 비웃고 욕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아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싫고 마음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입술의 열매에 대하여 교훈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그 의로운 겉모습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입술을 자제하지 못했습니다. 늘 자기 자신들의 그 우월감을 주장했어요. 자기들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방의 말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것처럼 입술을 놀려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독함으로써 참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그들은 범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냥 말의 실수를 통해서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어요. 입술의 말은 먼저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온통 교만과 죄로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없이 그렇게 내뱉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사람을 구하는 명백하게 선한 사역이었어요. 열매가 좋으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이치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과 협력하는 악한 사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바리새인들을 독사 새끼들이라고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정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물론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이런 완악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겸손하고 진리를 탐구하며 예수님을 존경하는 숨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맹렬하신 판결을 받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표현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거짓말로 인류를 넘어뜨린 것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줄도 모르고 마음을 교만한 그 하게 가지고 영적인 그 우울감으로 가득 채우고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해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들어있던 이 모든 추악한 것들이 그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표현되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해 나갔던 것입니다. 아까 말해 스스럼 없이 발설하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을 교훈 삼아서 주님은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인 말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도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참 두려운 말씀이죠. 사람들은 1년에 평균 900만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1년에 900만 단어를 가지고서 말을 해요. 되풀이하는 거죠. 남자들은 하루에 한 만 단어를 가지고 말을 한답니다. 여자들은 좀 더 많이 하겠죠. 여자들은 하루에 평균 2만 5천 단어를 가지고서 말을 해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말을 다 기록을 한다면요. 2, 3일에 200페이지짜리 책이 하나씩 완성이 돼요. 2, 3일에 200페이지 책이 하나씩 완성되면 1년이면 한 130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1년만 삽니까? 평균 한 70, 80세를 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70, 80세를 사는 동안에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완성되는 책의 숫자는요 만 권입니다. 만 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어제. 만 권이에요. 80세를 사시면 만 한 400권이 되고요. 70세를 살면 한 9만 아니요 9천 한 700권 뭐 이렇게 됩니다. 예. 하여간에 만 권이에요. 만 권. 우리가 평생을 걸려서 기록을 하는 이 만 권의 책에는요 여러 가지 지저분한 말들이 많이 있겠죠. 예, 특별히 남자분들 참 지저분한 조크 많이 하잖아요. 그 다 기록되는 겁니다. 그게 또 우리 그 가운데는 참 분노의 말과 우리가 무책임하게 내뱉는 말도 다 그대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참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그 비난하는 말도 거기에 기록될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비신앙적인 말을 내뱉는 것도 다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정말 두려운 말씀을 오늘 여기서 남기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낸다면 이 다음에 크나큰 낭패를 분명히 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믿음의 양심이 간직되어 있는지 먼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언제나 아름답게 맺어지는지를 눈여겨 살펴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